수학은 어렵게 공부하지만 정작 사회에 나오면 별 쓸모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수학을 산업 현장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은 그래프와 행렬, 확률 등을 이용합니다. 이세돌 9단가의 대결로 파란을 일으킨 알파고의 알고리즘도 수학에 기반을 둡니다.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할리우드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 역시 수학을 활용합니다. 커리비아 해적에서 그뭐 물이 막 들어오는데 배로 그걸 거기서 막 그런 장면들이 대부분 다 단순한 CG로 한게 아니고 그 나비어스토크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유체역학 방정식을 실제 수치적으로 풀어내서 화면에 뿌린 거거든요. 이처럼 수학을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 박사의 3분의 1은 학원 강사 등 사교육 시장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수학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수학계의 고급 두뇌를 산업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업과 수학자 사이에 만남의 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시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이제 새로운 솔루션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산업수학의 어떤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든지 수학 기반의 신산업 창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는 산업수학센터를 지정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금융 등 대학별 강점 분야를 지원합니다. 또 산업수학 박사과정을 도입하고 산업수학 전문 석사과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8%인 수학박사의 산업계 진출 비율을 오는 2021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